자, 안녕하세요. 롤체를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규성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소개해드릴 덱은요, 바로 오역신과 카직스 덱입니다. 이 덱의 가장 큰 장점은 첫 아이템부터 나오는 대로 템을 주면서 빌드업을 해도 됩니다. 뭐 예를 들어 초반에 AD 딜템이 뜬다면 그대로 카직스한테 옮겨주면 되고요. AP 템 위주로 뜬다면 세라핀이나 오리아나한테 템을 주고 나중에 쓰시면 됩니다. 템을 임의로 이렇게 정해놓긴 했지만 카직스는 모든 AD 딜템이 다잘 어울리고요. 카직스의 메커니즘상 체력이 낮은 적을 상대로 점프를 하기 때문에 굳이 딜템 3개를 줄 필요는 없습니다. 세라핀한테는 모두가 좋다고 생각하는 모렐로 정도만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세라핀과 세나로 이사교계를 받고 있는데 이 사교계 위치에는 웬만하면 카직스를 놔주시고 카직스가 빠르게 한 마리 한 마리 정리해주는 그림을 만들어내면 되고요. 8레벨 때 제이스를 제외한 1, 2, 3, 4코짜리들이 이성작이 어느 정도 됐고 버틸만한 정도가 됐을 때 레벨업을 해서 9레벨 가신 뒤 바이를 추가시켜주면 좋습니다. 혹시나 9레벨 왔는데 카직스의 피읍수단이 필요할 것 같으면 나르를 넣어서 3, 4교계를 받는 것도 가능해요. 이제 뒤에 나오는 게임 플레이를 보면서 이 덱이 얼마나 좋은지, 초중반에 어떻게 굴리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고요. 요즘 이렐리아, 시비르, 요런 게 말이 나오는데 그거에 비해서 카직스는 진짜 안 나오기 때문에 이성작이 쉽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뭐 이렐리아 각을 보고 있었는데 이렐리아가 안 뜨고 카직스가 떠줬을 때 한번 진행해 보셔도 좋을 거라고 생각 들어요. 곡궁. 일단은 여기서 사주고 싶은 거는 그나마 페어. 파이버. 이러면은 혁신가 쪽 빌드업 확률이 높아졌죠? 이거 명상 해볼까요? 장착하지 않은 아군 유닛이 몇초 7에 많아? 7만하면 좀 높은데? 생각보다? 메인 캐리, 메인 탱커 약간 요런 애들만 빼고 나머지들도 스킬 빨리 쓰면 좋으니까 일단 그렇게 생각합시다. 자, 대검. 아, 신지드가 안 떠주네요. 일단 요렇게 한대 맞는 걸로 생각을 해볼게요. 굳이 이길 생각은 없습니다. 이성 세 마리 못 이기죠. 오케이, 일단 적고 리롤 돌리면 떠줄까? 저 이거 3렙이니까 믿고 리롤 돌릴게요. 3렙이라 돌리는 겁니다. 와우, 3렙이라 돌리는 거예요. 신지드 이즈리얼. 와우, 신지드 이즈리얼. 이걸 이긴다고요? 아니, 신지드는 어디 간 거죠, 근데? 일단 요거 떠줘서 다행인데, 신지드가 좀 너무하긴 하네요, 진짜로. 일단 졌는데, 저는 지금 약하다고 생각은 안 해요. 상대방이 세다 생각합니다. 모렐로 하나 먹을게요. 일단 이 친구 팔고, 모렐로 주고, 레벨업 하겠습니다. 오케이, 일단 자리 이겼고. 워윅 이성은 좋다. 일단 살짝 풀렸습니다. 요거 때문에 그나마. 오케이, 일단 또 이겼죠. 좋아요. 신지드 음전자 지팡이 좋은 거 하나 꼭꿍. 이즈리얼 아이 요거를 피바를 줄지 아니면은 인피 카직스를 줄지 살짝 고민되는데 이겼으니까 일단 둡시다. 이러면 템 아낄 걸. 그냥 카직스 올려줄 거고 얘는 그럼 팔죠. 카직스가 요게 좋아요. 빨피 물어주는 거. 빨피 물어주는 게 진짜 크거든요. 오케이. 신지드 가져갈게요. 잠시만요. 요건까지 먹으면은 아이템 장착 안한 애들은 마나가 그냥 계속 차는 건데? 가자. 초당 마나 12. 미쳤다. 이겨줘, 이겨줘, 이겨줘. 3일 스킬을 자주 쓰는데요? 오, 나쁘진 않다, 일단. 여기 피 100이죠? 조금 잘 싸운 건데? 좋아요.
이거 그냥 비싼 거 먹읍시다. 여기서 미퍼 팔고 혁신과 신지를 사고 마무리. 이번 상대 탈론 덱 같죠? 일단 자리 겨주는 모습. 지금은 아까 돈을 좀 많이 썼기 때문에 복구를 해야 되죠. 일단 연승되는 건 좋은데 여기까지만 안 끊겼으면 좋겠어요. 일단 신지드 한 마린 팔죠. 나중에 제이스가 나오면 신지드랑 바꿔줄 건데 제이스가 안 나오면 신지드로 써야 되긴 합니다. 자, 이번 턴만 이겨준다면 너무나 좋은 상황이 될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벌써 이겨준 것 같죠? 좋아요. 이러면 거의 다 복구된 거예요. 7연승 됐으니까. 트린담이요, 워윅. 대검. 대검 쪽은 많이 떠도 됩니다. 요거 팔고, 요거 팔고. 에코. 하나, 둘, 필요한 거. 일단 없죠? 둘, 셋. 이거 성배 하나 만들죠? 성배 하나 만들고, 약간 요런 느낌. 이게 성배를 왜 만드냐면, 나중에 세라핀이랑 오리아나를 쓸 건데, 요걸 활성화 시키려면 템을 안 줘야 돼요. 그럼 옆에 애가 템을 들고 있으면 걔네가 세지면서 이득을 볼수 있겠죠. 이겨줘 제발. 졌다. 내가 용병 깨트렸어요. 근데 오히려 좋은 점, 이분이 이제 강력해져서 딴 사람들을 패주면 됩니다. 일단 레벨업 두번 해줄 거고요. 지금 당장 딱히 넣을 거 없으니까 한 마리 끌어옵시다. 그리고 이거 그냥 주검 줄게요. 나중에 카직스한테 주검 고연포가 들어갈 거고, 나머지 하나템을 이제 또 나오는 거 주면 되겠죠. 이겨줘. 상대는 사코이성 하나 있습니다. 이분 센 거예요. 아, 근데 이 판에 세라핀 쓰시는 분들이 좀 많아서 세라핀이 뜰지 안 뜰지 벌써 한 5마리 이상 빠졌거든요. 11을 일단 사볼게요. 세나도 사보고. 사교계 하나 섞도록 하겠습니다. 워익이 지금 받아주죠. 이거 설마 또 이기나요? 제가 잘 이기는 이유를 잘 모르겠긴 한데 되게 잘 이기네요. 워머그 생각할게요. 자크. 자크는 안쓸것 같긴 합니다. 그냥 팔아버리고 여기서 좀 돌려볼게요. 제발 떠줘. 오늘 벌써 다 썼는데요? 살려주세요. 한 번만 더, 마지막, 착. 넣을 거 없으니까 경쟁자라도 섞겠습니다. 근데 요거 때문에 이기는 건가? 지금 너무 잘 이기거든요, 계속? 졌나요? 잘 이긴다고 하자마자 졌습니다. 좋아요. 이거 요거 먹으면 효율 더 좋거든요? 졌다. 템안 줘. 템 얘네 둘만 줄 거예요. 다른 애안 줘. 세라핀. 이러면은 얘를 누구 빼고 넣어야 잘 넣었다고 소문이 날까요? 일단 도전자 빼기 싫은데 그냥 지금 카직스를 키우자. 못 참아. 이거 팔고 요것도 팔고요. 리롤 한 번만. 에코. 나이스. 일단 버텨. 자, 저는 템 없는 아군 유닛들이 되게 강해지거든요? 매초 12의 마나를 회복하면서 55, 55 박마죠. 얘네들이 다 강력해지는 거예요. 근데 템을 줘도 강력해. 그럼 이론상 전부 다 강력한. 이론상 진짜 강력해요, 저는. 오케이, 잘 이기죠? 그리고 성배는 카직스한테 진짜 큰 힘이 없으니까, 나중 되면 오리아나, 세라핀, 맨 아래 두고 쓰면 될것 같습니다. 자, 살 거, 없죠? 지금 딱 요거 빼고, 오리 하나 넣고, 여기에 제이스로 바뀌면 됩니다. 트린 다음이요. 빨고. 니코? 제이스 2성? 자, 돌려. 제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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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리 하나라도 주세요, 오리 하나. 알리스타 안 써요. 카직스. 카직스 2성이라도. 나이스. 난 요거면 좋은데? 이거 그냥 워머그 예주죠? 얘가 집행자 같은 거잘 걸릴 수도 있는데, 안전빵으로 가겠습니다.
그래도 얘가 피흡템이 지금 없다 보니까 폭풍이 많으면 좋잖아요. 얘가 그리고 스킬 메커니즘이 에피한테 날아가는 스킬이다 보니까 오래 살면 좋아요. 오리아나 떠주세요. 시계테어 빨리 섞고 싶은데. 카직스? 쓰는 사람이 있다. 일단 오리아나랑 세라핀 쓰는 사람 있나 볼게요. 오리아나, 세라핀 없는데요? 여기 한 명 있다. 그래도 이분 많이 못 찾았으니까 다음 턴에 뜨겠죠? 이번 상대 오화학 파도전 트린 다미어 풀템이니까 트린 덱이겠죠? 날아올라 카직스 점프. 트린 다미어 때리면 죽죠? 아이스 강력해. 2대1 컷. 일단 신지드 붙여주시고 제이스 나면 그냥 바로 바꿔줄 거긴 합니다. 일단 리롤 돌려. 오리아나는 뜰만 하거든요? 오리아나 이러면은 얘 팔고 이렇게 해주고 지금 블리츠 쓰는 사람이 없으면은 완전 구석 배치 요렇게. 자 이번 상대 육료들. 자 얘만 안 죽으면 돼. 오 근데 진짜 이 덱 좋은데요? 오역신과 카직스 덱? 덱 밸런스가 되게 괜찮네요. 안 먹다가 요거 먹어졌는데 일단 리롤 더 늘려서 세라핀 2성 오리아나 2성 좀 찾아볼게요. 오리 세라핀 제이스? 피바락이 솔직히 주고 싶지 않아요. 왜냐 요 효과를 아무것도 못 봤거든요? 이 매초 12의 만화 회복이랑 55 이게 더 좋을 것 같단 말이에요. 햄 안 쓰고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상대 이사규의 사막자. 일단 빅포르 세라핀 여기 세라핀 있네. 세라핀 보내. 와 근데 진짜 세다. 아니 아 왜 센 거지? 어? 이겼는데요? 자 리롤 세라핀. 세라핀은 진짜 안 뜨네요. 진짜 에코? 일단 이번 상대 오염미복 팔론 리롤 덱이죠. 아 너가 날라가. 아 왜 너가 날라가. 오히려 좋아. 여기서 시작해. 이겼다. 여기도 이겼는데요? 졌나? 이겼죠? 나이스. 저 지금 배치 하나도 안 옮기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단단해 근데. 이런 건 라위 하나 있으면 잘 잡겠죠. 요거 잠급시다. 잠그지 맙시다. 아 잠글걸. 이거 왜 안 잠갔냐면 여기서 에코를 들고 있어서 저는 겹치면 웬만하면 삼성작은 안 보는 편입니다. 근데 니코 있으니까 노려보죠. 스태틱 이즈리얼은 주자. 왜냐면 얘가 세지는 건 솔직히 의미 없거든요. 요거 받는 거 이거 이즈리얼은 템 줄만해요. 저런 거 좋다. 와 갈리오 2성 안 쓸게요. 세라핀 제이스 떴거든요. 이러면은 세라핀한테 니코 쓰고 아 에코 삼성 보자 그냥. 기다릴게요. 잠글게요 그냥. 자 이번 상대 1등이고요 여기가 빅토르 2성 가져가면 조금 빡셀 수도 있는데 아직은 좀 쉬운 느낌? 갑자기 어려운 느낌? 오리아나 2성 되면 또 몰라요. 자 이러면 이제 구랩갈 또는 좀 머니까 에코 삼성만 노려주면 끝납니다. 자 이번 상대 세라핀 끌렸고요 오히려 궁 다 맞췄어. 좋아. 상대 세라핀 녹였죠. 이러면 이겼다. 일단 이겨줍니다. 에코 여기 뭐 필요했죠? 신드라. 신드라 삼성 찍히면 좀 위험할 수도.
요거 박스 쳐줍시다. 박스 살짝 쳐볼게요. 자, 이번 상대 오염 미복 사암살자 탈론 리롤 덱. 여기로 들어온다고? 열로 들어오는 건 생각 못 하긴 했거든요. 와, 근데 또 이겼다, 이거. 이겼죠. 이제 예물고. 카딕스가 메커니즘이 좋다 했죠. 체력 낮은 애를 스킬 썼을 때 뭅니다. 아무도 안 죽고 잡아주면 베이스로 반깍 해주고 끝. 휘바라기 안 쓰고 1등. 이덱 처음 써보긴 했는데 진짜 좋은 것 같아요.